박정식 파트너께서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3천억 원 규모의 대형 양자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타가 면제될 경우 1년 반 가까이 지체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 과학기술을 3대 미래 먹거리로 낙점한 만큼 신기술 경쟁에 대한 주도권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멘텀 이야기 나눠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바로 양자 기술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오랜만에 양자 관련된 이야기가 뉴스에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어제 한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양자 관련 과학기술 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받을 거다. 뭐 이런 보도가 한 언론사에서 나왔습니다. 요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이미 이제 지난 3월에 한 번 정도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쵸, 네. 아무래도 이제 그때 좀 딜레이가 됐던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일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다음 주 국가연구개발사업총괄위원회에서 이 양자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의 예타 면제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양자의 핵심 먹거리로 이 세 가지를 핵심 먹거리 3대 네네. 게임 체인저로 점찍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 관계부처와 산학위원회에서도 사업 착수가 시급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무난히 통과될 예정이기는 하지만 이게 추후 이제 국가 이제 재정법 개정 시한이라서 국회 통과도 일정 부분 돼야 된다는 그쵸? 어떤 전제 조건도 좀 있는 네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트러블이 좀 나올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이제 예타 면제가 잘 진행이 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 착수 방침부터 정한 후 적정성 검토를 거쳐서 사업 규모와 내용을 좀 구체화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양자 이슈는 내년까지 어느 정도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 양자 과학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사업은 1000피트 규모의 이 성능의 양자 컴퓨터를 포함해서 이 양자 암호 통신 그리고 양자 센서 등 이제 이런 핵심 기술을 개발을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제 양자 컴퓨터뿐만 아니라 양자 암호 통신 그리고 양자 센서 관련 종목들도 좀 부각을 받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당초에는 원래 1조 원 규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좀 줄어서 네. 3천억 원대로 좀 이제 진행이 되는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연구 개발 측면에서는 이제 대표적으로 대형 사업으로 주목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이제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은 이미 이제 양자 이니셔티브법을 통해서 지난 2019년 그리고 2023년까지 최대 12억 달러 예산을 투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양자정보과학국가연구소 사업 예산을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네. 1000억 위안을 투자를 하였고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양자 플래그십 예산을 통해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억 유로를 현재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러한 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양자 시장이 이제 급격하게 커진다고 합니다. 지난 2023년 5조 209억 원에서 2030년까지 24조 원 규모로 급격하게 성장을 할 예정이니까 향후 이 양자 쪽에서 이제 이슈가 이제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계기가 좋은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일단 뭐 양자 정보 기술, 양자 기술과 관련된 것에 좀 진심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사실 표준화 기구라고 해서 퀸사라고 해서 이름 붙인 그런 위원회도 기구도 함께 출범을 하고 뭔가 착착 계획대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 양자 역학, 양자 기술과 관련해서 국내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엮어서 좀 봐야 될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곰별 앵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자암호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자암호 관련 기업들 최근 움직임이 나와주는 종목도 있고요.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도 있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아직 뭐 확실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은 부재한데요. 기대해 볼 만한 게 전일 이러한 뉴스 속에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마감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엑스게이트와 우리로인데요.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 전거래
마감 후 시간 외에서도 10%가량의 오름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오늘 개장 직후에 어떠한 탄력을 보여주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로 같은 경우에는 양자의 가장 대표적인 입자로 알려져 있는 광 입자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전일에는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오늘은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 좀 가장 수급적으로 주목을 했던 기업은요. 우리넷입니다. 우리넷은 지난 7월 8일부터 기관이 꾸준하게 매집을 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됐고요. 주가 역시나 이달 들어서 블랙먼데이였던 8월 5일을 제외하고 연일 상승을 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특히나 120월봉을 돌파하는데도 성공을 하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 여력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전일에도 2%가량의 상승을 했고 5일 차트도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리드 같은 경우는 어제 장 마감 후에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공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자사주 소각 긍정적인 이슈 로 해석이 되면서 매기세가 쏠리는 이벤트로 작용하기 마련이죠. 최근에 주가 흐름은 굉장히 지지부진했는데 과연 자사주 소각 이벤트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될지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자암호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다만 양자암호 관련된 기업들 가운데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없습니다. 천억 원 미만대인 종목도 많기 때문에 접근에 좀 유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양자기술과 관련된 종목들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잘 해줬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뭐 박정식 파트너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종목을 더 봐야 되는데 뭐 사실 양자기술, 양자암호 뭐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 저희가 상반기에 초전도체 이야기 나올 때처럼 이 테마에 그치는 건 아닌지도 좀 걱정이 되고 그래도 초전도체는 설명을 들으면 알 것 같아요. 아 뭐 이래 산업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근데 양자 뭐 양자 기술이 뭔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산업에 구현되고 이점을 줄 수 있을지 종목이랑 좀 연결해서 얘기해 볼까요? 일단은 지금 뭐 초전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개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양자 쪽은 이미 이제 통신 장비 쪽은 어느 정도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금 상용화가 안 됐을 뿐이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매출이 크게 발생이 될 수 있는 여력은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또 시간외로 지금 올라간 종목들도 상당히 네,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좀 소개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아직 이제 시간외로 이제 부각을 받지 않은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그게 양자암호 통신 관련 주인데 코위버입니다. 코위버.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위버를 볼 건데 이게 이제 AI 기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고 또 차세대 보안 기술인 양자암호 그리고 양자 내성암호 기반의 보안 솔루션 장치를 이미 이제 개발을 해서 네. 지속적으로 지금 검증을 거치고 있어요. 이미 이제 뭐 LG 유플러스랑도 검증을 거치고 있고 뭐 KT랑도 지금 검증을 거치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것이 아직까지 이제 시장의 상용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한 측면도 없지 않아 존재하고 또 최근에 이제 통신 3사가 이제 인프라 투자에 다소 좀 소극적인 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파수도 또 할당받아야 되니까 조만간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프라 쪽에 어떤 투자가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으면서 이제 이런 이제 통신 장비 관련 종목들이 다소 좀 부진하지만 이미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난 기업들은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면 또 급격하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채가 굉장히 적어요. 지금 자산에 대비 부채가 되게 적고 자산 가치가 한 현재 자본 총계가 한 1,297억인데 현재 시가총액도 459억으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다소 근데 이제 흑자 기조가 현재 조금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좀 단점이긴 하지만 대다수의 지금 통신 관련 종목들이 흑자를 좀 잘 못 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평가로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이미 이제 이런 양자암호 이제 통신 장비를 이미 이제 개발을 해냈기 때문에 이 관련 이슈로 충분히 부각도 가능하고 이미 이제 뭐 다중 광전송 장비나 이 5G 쪽에 들어가는 다중 서비스 지원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알짜 기술을 전부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흑자 기조가 나올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할 뿐더러 그리고 알뜰살뜰하게 기술도 전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차트적으로 보면은 지금 서서히 저점 대략 한 3,600원대를 찍고 서서히 올라오면서 네. 어느덧 지금 4,600원대를 지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 오늘 분명히 급등력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초에 한번 잘 공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최소한 5,560원 정도 자리까지는 기술적으로 네. 찍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양자 쪽 종목들은 다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예. 단기적으로 일단 보시고 추후에 이제 이슈와 이제 여론이 형성되는 거에 따라서 재접근을 하신다면 계속적으로 좀 단기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그게 궁금했는데 다음 주에 만약에 진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나오면 그 이슈에 그냥 일단 한번 매도를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연말까지도 양자와 관련된 이 모멘텀 테마가 조금 더 부각될 수 있을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자, 제가 이제 아까도 언급되었다시피 이게 이제 국가재정법 개정 시안이라서 네네. 이제 국회 쪽에서도 또 논의가 또 나올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 이슈는 계속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네. 이 관련 종목들은 한 번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 번 좀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내년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살펴보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마다 트레이딩하는 게 나을까요? 그렇죠. 그때그때마다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면은 뭐 이제 이것이 크게 성장을 할 수 그러니까 AI처럼 뭐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지만 AI는 일단 실적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주가가 크게 올라간 측면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이것은 일단 이제 이슈적으로 먼저 좀 접근을 해 보고 진짜 이제 뭐 이제 국회 통과까지 된다면 그때는 이제 뭐 시장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주가 상승력을 기대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이버를 주셨어요. 일단은 뭐 조정 많이 받았고 8월 초에 큰 조정 받았다가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코이버는 좀 견실하다, 재무나 뭐 이런 상황도 탄탄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자기술과 관련해서 곽유정 파트너도 어떤 종목 보실지 궁금한데 어떤 거 보실까요? 네, 저는 보안주 드림 시큐리티 보안주? 가지고 네. 왔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이 양자 관련 테마에 그렇게 막 수급이 많이 들어오거나 네. 하는 그런 섹터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박정식 파트너님이 정말 열변을 통해서 양자 관련해서 진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네. 저도 열심히 찾아오긴 했는데요. 뭐 연애 프로그램이 생각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남성분이 네. 양자 역학 관련해서 여성분한테 어필하려고 하는데 시청자들은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쵸. 그만큼 이 양자 쪽 분야가 아무래도 좀 마니악한 네, 그런 이제 분야이다 보니까 않아요. 네, 주식 시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인기 있는 테마는 아닙니다. 이 양자 암호통신 좀 쉽게 얘기해서 이 양자의 물리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암호키를 전송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누방울 이렇게 떠돌고 다니다가 만약에 해킹이나 도청 시도가 들어오게 됐을 때 그 비누방울이 팡 터지게 되면서 물리적으로 그 공격을 차단하는 것이 거냐. 양자 암호통신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오, 좋습니다. 아, 네, 이해하기 정말 저도 많이 어려웠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해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보 보안 쪽으로 유명한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한 번씩 그러니까 뭐 북한 쪽에서 해킹 시도가 있다거나 이럴 때마다 항상 종목이 좀 움직임이 나왔었던 그쵸. 종목이긴 하거든요. 2017년도에서 18년도에는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1,500원대에서 한 9,8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네. 이때 당시에는 블록체인, 그러니까 네, 암호화폐 그쵸.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많이 강하게 부각이 됐었던 시기였었는데 이때 이제 양자 암호 기술을 활용한 암호 기술 연구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면서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았었고요. 2023년도 11월, 그러니까 작년이죠. 국내 최초로 양자키 관리 장비를 국정원 보안성 검증 국내 최초로 이제 획득했다라는 이슈가 들어오고 네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양자 암호 통신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암호키 같은 경우에는 무선 이제 PKI라고 해서 그 신원을 확인할 때 그럴 때 이제 보안성으로 쓰고 양자 암호 통신 분야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 기관이나 국방 의료기관 쪽에서 사용을 하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장비를 도입 만들면서 국가나 공공기관 쪽에서 이번에 이제 양자키 관리 장비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민간 기업과도 계속해서 협업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KT와 같이 함께 양자 암호 통신 분야에서 지금 다양한 협력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양자 암호 통신 시범 인프라 구축 사업도 네. 같이
같이 함께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련 이슈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월봉상으로 흐름 보면은 2022년도 지금 전저점 구간 때까지 지금 떨어져서 잠자리 캔들로 지금 흐름 월봉상 만들어 나가고 있거든요. 네. 밑꼬리가 지금 길게 달려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저가에서 받아주는 이제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져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추세상으로 봤을 때 스윙 관점으로 한 3,600원 구간대까지는 상방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움직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안주도 하나 드림 시큐리티로 제안을 해주셨어요. 보안주들이 최근에 이슈들을 잘 못 받고 있는데 양자기술과 관련해서 한번 엮이면서 또 시세에다 분출할 수 있을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